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미국에서 크게 줄어들면서 항공과 크루즈 등 여행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도 계속되는 변동성 속에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현재 3,150선 무너지면서 3,149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특히 외국인이 2,2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0.5%가량 낙폭으로 960선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와 지수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여행 관련주들이 강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특히 오늘 항공주 내에서도 LCC 관련주들의 탄력이 더 돋보이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원전 관련주 그리고 스펙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인적 분할 후 거래가 재개된 LG가 1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 LX홀딩스는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LG화학이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 이어가면서 오늘 80만 원 선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늘이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0%로 기존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렇게 경제 회복은 이어지고 있지만 주식 시장은 최근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막바지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매번 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시장을 네.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 끌고 가는 것도 없고요. 뭔가 뉴스 하나하나에 좀 움직이는데 그 뉴스에도 이제 반응이 뭐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타났다가도 잠깐 쉬는 듯 하다가도 또 며칠 쉬다가 그 뉴스로 다시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큰 흐름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별주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이슈가 이제 새벽에 있었던 거는 이제 포드에서 나왔던 이슈입니다. 뭐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은 뭐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40%를 뭐 전기차로 이제 뭐 하겠다. 이제 2030년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미국에선 좋았습니다.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관련 포드도 한 8% 올랐고요. 네. 전기차가 대부분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왔으면 오늘 뭐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부터 해 가지고 뭐 에코프로비엔, LNF 등등 다 같이 좀 갈 수 있는 좀 날이었는데 이 LG화학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의 대장이다 보니까 LG화학이 요즘 주가가 이거 이슈 이외에 다른 이슈 때문에 지금 안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2차전지 접종이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포드발 악재, 호재가 지금 아예 적용되지가 못하고, 이제 LG화학 내에서,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은 이제 LG화학은 껍데기일 뿐이다, 뭐 나중에 매수해도 된다, 뭐 지금은 주가 고평가다, 뭐 오히려 상장하게 되면은 뭐 지주사 할인이다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뭐 리콜 문제도 있고요. 이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LG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 좀 덧붙여 드리면은, LG화학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레포트 영향으로 좀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고 리콜 때문에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는데, 주가 자체가 좀 전저점 정도로 입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레포트 때문에 좀 과하게 빠진 부분은 오히려 다시 좀 들어올 매수세가 다시 좀 저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전저점 정도는 지켜주는지 정도만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지금 당장 뭐 여기 겁에 질려서 당장 매도로 던지는 거는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습니다. 뭐 계좌상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이제 여기서 팔아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는 심리적으로도 밀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가지고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 기간은 그래서 한 6월 정도까지, 7월부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한 6월 정도까지만 목표를 좀 잡고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좀 덧붙여 드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이제 증시 자체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한 3150, 뭐 3130, 3190 이 정도? 그러니까 3100에서 3200 사이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도 바닥이 좀 잡힌 것 같다가도 다시 빠지고, 빠지면 또 올라오고, 또 바닥이 잡힌 것 같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반복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뭔가 주도 업종이 생길 때까지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답보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구간인 거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 이게 또 되게 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한번 이탈하게 되면은 증시가 뭐 지난번에 한 3월달처럼 정도 빠질 수가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남아있 3000포인트까지 열려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중기적 장기적인 그 평균선 정도는 회복을 지켜주고 있고, 다만 지금 방향성이 없어서 힘들 뿐이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가장 어렵게, 스스로 가장 어렵게 가는 방법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내 스스로 방향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진 종목들만 좀 가지고 있고, 올라가는 것들은 현금으로 좀 챙겨지면은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 방향성 확인하고 나서 뭐 매수를 한다든지 진행해도 안 늦고요. 지금 뭐 테마주들 움직이는 테마주들, 오늘 이거 좋으니까 이거 가고, 내일 좋으니까 이거 가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손실만 누적될 경우에는 이번에 상승장이 나와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일단 방향성이 없으니까 최대한 좀 지켜보고 관망하고 조금 더 참고 웅크리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호재가 국내 증시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뭐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해서 투자 소식이나 여러 가지 호재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관련주들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LG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드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흐름 보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또 현재 증시의 방향성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성급한 매수나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앞으로 지수의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좀 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렌시 웨이입니다. 최근에 경제 회복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식품주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J 프렌시 웨이도 오늘도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자,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월 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5월 4일 말씀드렸고, 며칠 안 됐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 장이 좀 어렵지만은 상승한 종목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20%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20% 넘는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정도 이제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해보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전고점 인근까지 왔을 때는 이 자리가 매물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리를 하시더라도 나머지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 구간도
저희가 말씀드린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 말씀드렸고 많이 올라왔다가 조금 눌림목 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딱 이제 지난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은 오늘도 양봉이 나오고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양봉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힘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인 만큼 추가적으로 가져가 절반은 추가적으로 좀 가져가 보시죠. 말씀드리고 지금 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은 자꾸 손바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차트 타점도 대부분 이제 어제 뭐 브리핑 드렸던 종목들, 그저께 브리핑 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매직구간 끝에쯤에 들어가 있거든요. 좋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다고 해서 종목들을 던지고 나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매직구간 끝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시는 종목 중에서 주류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털고 나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프레시웨이도 마찬가지인데 슈팅 나오고 이제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올라왔다가 많이 내려와서 바닥을 잡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을 주고 바닥을 잡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 오늘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또 퀴즈를 풀으시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종목들 오늘도 사실 어제 드렸던 종목들을 픽을 받아보신 분들 방송에서 안 다뤄드렸지만은 10% 넘게 올라갔던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이제 선별해가지고 장전해 드리니까 오늘 뭐 프레시웨이 말씀드렸다고 지금 살까요? 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종목들 아직 안 간 종목들 위주로 조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수익 인증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도 픽을 또 보내드릴 거니까 수익 인증도 많이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저희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28,000원을 넘어서서 전고점 3만원 이상까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반 매도 전략 드렸는데 최근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보유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까지 오늘 종목 리뷰까지 이렇게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오후 4시에 있을 온라인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들어볼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하실 때 오늘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보인데 여러분 그 지금 뭐 뭘 해도 계속 저희가 이제 매매 속도를 줄여라. 지금은 이제 방향이 없으니까 매매 속도를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만 하락하면은 하락하고 잘 가는 종목들이 보이면 자꾸 종목 교체를 하고 또 따라가는 종목이 그러면 내가 사면 기가 막히게 또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여러분들 겪고 계실 겁니다. 지수는 1%도 안 빠지는데 내 계좌가 하루에 3-4%씩 부러지는 경우들 여러분들 분명히 겪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칙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새로 포트폴리오 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고 여러분들 책임지시는 거다. 여기 다 이제 성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수 있는 무기 그리고 나만의 기술들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 가가지고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와가지고 대학까지 가가지고 전공 과목 4년 동안 등록금 팍팍 이제 써가면서
등록금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공부를 하셔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이제 공부했던 것만큼 공부를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많이들 가지셔야 될 거고 내일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웃음을 선사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오후 4시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매매 전략, 공부하는 시간 가져본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5월 27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개의 종목이 있을까요? 자,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퀴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 종목이네요. 오늘은 글자 수가 딱 두 개밖에 안 됩니다. 한, 땡, 이 종목인데 바로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두 글자면은 아마 저희 세 명 중에 한 명은 실수할 거예요. 맞아, 나올 것 같아요. 세 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두 글자다 보니까 자 한으로 시작한 두 글자 봤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한국이다 보니까 뭐 이제 관련돼서 이름도 굉장히 많고 또 두 글자 이름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엄청 큰 대기업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 종목 코스피 시장에서 5천 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 2.7% 정도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올라왔다가 조금 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구간이고요. 이 업종이 이제 토목이나 건축 이런 하는 게 종합 건설 업체인데 건설주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면은 이 종목이 요즘에 쉬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거꾸로 이 종목이 많이 올랐을 때 한 6,000원, 6,000원 중반대였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더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또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때보다는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이제 내려왔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입에서 60일선, 120일선 정도에서는 다시 반등 나오고 제가 뭐 예전에도 올해 내에는 업종이 좀 계속 좋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린 업종 내에서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힌트 잘 들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검색만으로는 거의 찾기가 불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건설 관련주입니다. 요즘 또 건설 관련주들이 또 쉬고 있죠. 좀 이 시점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자, 다음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제가 시원한테 말씀드렸지만은 가는 종목보다 좀 쉬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좀 쉬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올라가면은 최근에 테마를 엮여가지고 슈팅이 나왔던 종목도 오히려 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차익실현 욕구도 나오고 좀 저가에 있는 종목도 조정을 줬던 종목도 위주로 다시 수급이 몰려갔을 때 다시 또 위에서 매달려가지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눌려가는 종목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우 시각한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주택사업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메이커가 한땡, 비발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 뭐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듯이 건축 토목 쪽 특히 뭐 항만, 교량, 철도, 공항, 사옥 기숙사, 플랜트 등 각종 건축물들을 만드는 한으로 시작한 두 글자의 회사다.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회사고 뒤에 있는 글자 한 글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글쎄요 잘 이제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한국 이런 거 안 보내주시고 한약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딱 한 글자 두 가지를 제외한 한 글자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산 이름도 있죠. 아, 산 이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한으로 시작한 두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에 있는 산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땡 비발디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땡 비발디를 설명드리기 전에도 유튜브 댓글에서 한땡 비발디가 언급이 나왔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수 나올까 말을 천천히 하게 되는데 일단 2차 힌트 때 조금 더 이름 힌트를 드릴게요. 자, 1차 힌트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 으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2차 힌트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EID 매수가 530원, 비중 10%입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겨우 올라왔는데 지폐주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오늘 현재가 511원인데 주가 일단 더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유류 도매업이라든지 화장품 제조 판매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인데 실제로 최근에 움직인 거는 이제 유류 도매업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고 러시아 백신이죠. 네. 이제 스푸트니크 V를 한국에 이제 위탁 생산하는 한국 코러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백신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움직여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뭐 러시아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 러시아 백신을 조금 이제 도입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부담스러워 가지고 못 맞으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모멘텀 분명 남아 있는 종목이지만 뭐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살아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차트 보시면은 지금 500원대 530원 때면은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실려있는 양봉이 어제 나온 상황이고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전고점 인근 한 700원대에서 뭐 800원대까지 물론 열려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이제 요즘 최근에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물어보시는 게 1000원까지 갈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 가격은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0% 간다. 라고 하거나 얼마까지 100% 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할 필요가 없죠. 전 세계에 있는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라는 걸 장담할 수 있지 않고 높은 확률에 있는 종목들, 이 가격까지 높은 확률을 갈 수 있다 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정해놓고 이제 매매 전략을 펼쳐놓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 안 가고 만약에 떨어질 때 매도 타입을 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00원을 생각하지 보다 지금 구간은 충분히 상승하는 여력이 있는 구간이에요. 이제 이평선 모였다가 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점 일단 700원 인근을 도달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리면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드렸지만은 전고 인근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돌파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나머지 비중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700원 되면은 일부 차익 실현 해보시고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 종목은 지금 잡아준 양봉 자리 한 420원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혼자가 420원도 잡고 대응하시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고점 700원까지 가는지 보시면서 분할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2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1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제철 매수가 54,500원, 비중 30%입니다. 최근 63,000원 고점 왔을 때 매도를 못했어요. 지금 좀 더 매수하고 기다리면 최근 고점 정도로 다시 올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수익이실 때는 매도를 못하셨고 이제 다시 추가 매수를 지금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이었다가 이제 빠지잖아요. 네. 진짜로 이제 시청자님이 생각했을 때 6만 원 이상이 고점이었고 이제 내가 거기서 매도를 못했다, 매도를 놓쳤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매수가까지는 왔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왜냐하면은 여기서 더 안 빠지냐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요. 빠지면은 빠진 가격에서 다시 들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1104님께서 6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려고 했지만은 매도를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매도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은 이제 보통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6만 원대 내가 6만 원에 팔려고 가져온 산 게 아니고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못 간 경우가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매수가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현대제철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올해에만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가는 도중에서 5만 5천 원이면은 비교적 높은 가격대여 가지고 일단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6만 원 이상이 가는 것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5만 7, 8천 원 정도만 올라와도 쪽에서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뭐 지금 손해본다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중을 지금 50%, 60% 넣고 해야 하는 게 맞는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시황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지금 주도하는 업종이 없어요. 이 철강주들이 최근까지 시장을 잘 주도를 해왔고 근데 이제 이게 시세가 한번 꺾이고 나니까 시장도 방향성을 잃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을 다음에 이제 주도할 업종들이 생겨야 되는데 물론 철강주들이 다시 주도할 수도 있고요. 철강주가 아니고 반도체나 2차전지가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철강주가 주도하게 되면은 그때 아 철강주가 다시 가는구나 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반도체나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현대자철에 추가 매수해서 돈을 묶게 쓸 게 아니고요. 추가 매수할 돈으로 반도체나 2차전지를 사셔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셔가지고 현대자철에 묶인 돈을 해결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 남겨두시고 그다음에 방향성 잡히면은 그때 더 진입해도 늦지 않으시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도주가 또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비중 그대로 좀 보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 5만 7, 8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좀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0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루메드, 매수가 29,950원, 비중 20%입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반등은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셀루메드 현재가가 8,340원입니다. 최근에는 mRNA 관련주로 오르기는 했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으신데 이분 매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가격대가 옛날에 2017년, 18년 제약주도 한참 이제 좋을 때 사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물려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RNA 관련주로 뭐 분류되어 있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골 이식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이제 상패 위기까지 몰렸었습니다. 이제 재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지를 한참 당했다가 한참이 뭡니까? 1년 넘게 정지를 당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관뚜껑 열고 다시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1년 반 고생하셨을 텐데 네. 지금 일단 다시 거래 재개 이후로 한번 급등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제 물렸던 소위 말하는 큰손 형님들도 한번 털고 나오려고 다시 한번 이제 수급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 한 11,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는 좀 반등할 여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5,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한번 장대 양봉을 좀 세워주면서 기준봉을 자꾸 세워주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정리하시기보다는 한 1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한 11,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좀 가져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지금 이제 장대 양봉을 좀 이 자리들이 좀 무너지면 되게 어려운 구간들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7,300원 정도 잡고 그 7,300원 정도면은 5월 13일 날 나왔던 이제 상한가 인근 자리거든요. 그 자리 정도 종가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다 말씀드리고 올해 이제 제약 바이오 중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물려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손절 타임을 못 쳤는데 아예 섹터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정말 이제 뭐 크게 뭐 물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뭐 지금 특히 뭐 정지된 종목들에 좀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티슈진이나 특히 뭐 신라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항암제 쪽보다는 인공관절 이런 쪽보다는 이제 백신 코로나 관련주로 막 묶여가지고 좀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매매도 이제 물론 이제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이제 백신 관련 치료제들 지금 여러분도 관심이 있거나 핫한 종목들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셀루메드 한번 보시고 반면 교사 삼으시는 것도 좀 방법이다라는 것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는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양산업, 매수가 3,690원, 비중 20%인데요. 손실이 나서 손절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인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으신데 지금 손절할지 보유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매수하는 시점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매수를 이렇게 나쁘게 한 건 아닙니다. 나쁘게 한 건 아닌데
그 대응을 잘 해야 되는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덕양산업이 뭐 자동차 관련 이슈도 있고 미국 내 뭐 공장 건설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것들 다 그냥 제껴두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 흐름에서 딱 이것만 거래가 어디서 많이 났고 지금 거래가 어떤지 딱 이것만 가지고 일단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팁을 좀 드리면은 일단 앞서서 4월 초에 거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5월 21일 날 다시 음봉으로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는 목표가를 크게 가져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가 싶더니 여전히 이 자리, 이 거래가 많았던 이 자리에서 다시 정이 걸려요. 다시 정이 걸리고 빠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 저항을 뚫으면은 정말 크게 갈 수도 있지만은 못 뚫으면은 나중에 봐야 되는 그 자리에서 딱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늦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까지 지켜보시다가 지금 이 정도 가격 있잖아요. 3,500원 정도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 일단 여기는 저항이 좀 세게 나오겠구나 하고 일단 정리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3,300원 또는 3,200원 후반대 이 정도까지 좀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지저분하게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한 이 자리 3,200원, 3,300원 이 정도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여기서 손실 봤던 거 좀 메꾸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덕양산업을 가지신 분들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시청자님 매수가를 봤을 때 3,700원 정도면은 지금 이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전제사항이 뭐냐면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서 3,500원 이탈 시에는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나 내일 흐름 보셔서 3,500원 이탈이 되면 손절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에 더 하락했을 경우에는 한 3,200원에서 3,3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종목 상담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단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실수를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힌트가 너무 쉽다고 좀 어렵게 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이제 뭐 어렵다게 내달라고 하실 수도 하셔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종목 자체가 쉽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처럼 이제 종목이 쉬운 날은 이제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선착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연이 있는 문자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땡땡 산에 가서 여행 후기라든지 땡땡 봉을 먹어보고 여기 건 맛이 있더라 혹은 여기 건 맛이 없더라 항상 먹는 거 후기들 될 수 있으면 많이 뽑는 편이거든요. 네. 저희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이제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같은 이제 봉이어도 맛있는 그 농장이 있고 맛없는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 이름까지? 아 그럼요. 요즘은 녹색창에 있는 데서 네. 그 직거래를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쵸. 전부 별점하고 그 항상 이제 생활 리빙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네. 온라인 쇼핑 요즘 많이 하실 텐데 네. 온라인 쇼핑을 해가지고 별점을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별점 낮은 순으로 정리해가지고 별점 낮은 순에 컴플레인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저 메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낮았을 때 예를 들어서 별이 낮았는데 배송이 좀 늦거나 이런 문제였으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배송상 문제니까.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뽑기가 잘 안 되면은 어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뽑기를 잘못했을 때 뭐 곰팡이가 쓰러져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보다는 낮은 점수로 배열을 해놓고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쇼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마지막 한 글자만 아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건설주고요. 토목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대강 할 때 여러분들 좀 보셨던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 한 글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저와 동갑내기 BC가 부른 노래 제목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LA송이라고 네. 태진아 선생님과 함께 네. 네, 불렀던 LA송 생각해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방송이 끝나고 그 노래를 흥얼거릴 것 같은 예감이 네.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있습니다. 계속 종목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 B의 목소리가 네. 자꾸 이제 뭐 태진아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뇌리를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B 파트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태진 선생님 목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렇죠. 태진 선생님 파트밖에 모르겠어요. B는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LA송에 충분히 나와 있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다. 사용과 함께 고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배달 시킬 때 주문이 많은 순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별점 낮은 곳에 컴플레인을 확인해라 제가 적었거든요. 주문은 많은 네. 종목을 사시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통상 이제 댓글이 상품평이 추천 상품평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일 별점이 낮은 상품 편순으로 바꿔가지고 별점 낮은 상품들이 왜 별점을 낮게 줬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 고차원적이네요. 아, 그럼요. 이제 물론 많이 사고 별점 높은 거를 하되 댓글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상품은 이제 온라인 상품에서 매수를 하실 때 충분히 여러분 도움이 되는 팁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매수를 합니다. 과일 매수하시네. 아, 과일 매수. 네, 이렇게 네.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정신이 없습니다. 우량 과일 매수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네, 아, 힌트와 꿀팁, 생활 꿀팁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는 팁들을 쏙쏙 뽑아서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이제 오늘 퀴즈 한 땡인데, 땡땡산, 땡땡봉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 가수 B의 또 노래가 있죠. 그 힌트를 충분히 다 드렸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1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화일약품 매수가 4,400원, 비중 30%로 보유 중입니다. 계속 하락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늘 도움받고 있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화일약품도 3월달부터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한 3,985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화일약품이 그 시세가 좋았다가 많이 이제 빠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이제 그러지가 이제 못했어요. 일단은 화일약품 이제 관련된 이슈들을 좀 봐보면 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모더나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모더나에 또 이제 백신 원료 의약품을 납품을 하는 그 회사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게 일단 이슈인데 일단은 그 이슈 때문에 일단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폭이 이제 죽고 조금씩 다시 조정이 나오는 이제 국면이기 때문에 그 이슈의 선두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좀 빠지게 되면은 그 뒤에 있던 것들은 더 흔들려요. 이제 꼬리가 이제 더 뒤에 있으면 더 많이 흔들리듯이 화일약품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구간에 있고요.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슈를 받을 때 제일 끝부분에 있고 그 이슈를 받는다고 했을 때 다시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부정적이고 그나마 지금 좋은 점은 최근에 이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줬지만은 최근에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가 없습니다. 일단 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되게 불분명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양봉 좀 크게 뽑아내주면서 살려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안 좋은 점도 뭐냐면은 지금 당장 한 3,800원, 3,700원까지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가격이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 가격이 그 4,100원이라는 전저점을 한번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두시고 일단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화일약품의 비중 30% 넣어놓고 지켜볼 시장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좀 들어서 좀 주도 업종이 없다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그 다음 주도 업종이 화일약품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한 10%에서 15% 정도 손절점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 3,000원 중반대쯤 오고 바닥 잡히고 거래가 좀 늘어나는 측면에서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수 있어서 현재 구간은 좀 절반 정도 손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지만 반대로 3,000원 중반대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비중이 30%로 크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비중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2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캠프 매수가 4,290원, 비중 40%입니다. 하락세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소프트캠프 어제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좀 40% 크신데 이분은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많이 움직였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산되면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모멘텀을 받았던 종목이고 실제로 코로나가 한참 최근에도 코로나가 좀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잠깐 이제 단기 시세를 좀 줬던 종목인데 물론 추가적으로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손절하기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손을 좀 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저희 종목에 이제 저희도 이제 고수의 픽을 아침마다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만약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 이제 고객 관리팀에서 연락을 먼저 드려요. 신청해 주신 거 맞냐? 문자 이제 보내드려도 되느냐? 이런 걸 이제 하고 이제 보내드리는데 생각외로 이상한 데서 듣도 보도 못한 데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문자를 오는 경우도 좀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제 뭐 그저께 좀 와가지고 어제죠. 아마 그런 문자들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 걸 제가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매수가와 매수가와 시기가 어제였거든요. 4,200 지금 90원이면 차단 보시면은 어제 시가 정도에 들어왔으니까 사실 물량 떠넘기려고 보낸 이제 그런 이제 뭐 좀 불량스러운 문자들 받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에서 정리를 해야 될 때 매수 문자를 보내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좀 되고 일단 손실 보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밑에 하단이 깨지지 않으면 사실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3,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그 전에는 조금 보유를 해보시자. 물론 이제 물려 계시거나 이제 초기 말해서 잘못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들 같은데 아직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손절가 3,500원 말씀드리고 당연히 반등 시에 좀 매도 의견 매수가 인근에서 매도 의견 말씀드리고 대신 여러분들 좀 알지 못하는 문자들 받으셔가지고 좀 매매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냐 그러는데 자신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문자 받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퀴즈를 풀어주셔가지고 저희 고수의 픽을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도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네, 손절가 3,500원으로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한 종목 빠르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8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ABL바이오 매수가 22,302원, 비중 6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는 이제는 멈춰주세요. 지금 멈춰 좀 주시고 일단 ABL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 업종이 뭐 일부 종목들만 가끔 한 번씩 좀 올라오고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일단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 뭐 완전하게 위쪽으로 뚫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슈가 나와도 조금은 흐름이 약해요. 그다음 지금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감소를 한 상태이고 은근슬쩍 저점도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있는 그대로만 좀 가지고 계시다가요.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21,500원, 22,000원 정도에 달아도 좀 정리를 좀 시원하게 하시고 다음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게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여기서 너무 오래 계시면요. 만약에 여기서 한 계단만 더 내려오잖아요. 22,000원, 2만원이 아니고 딱 한 18,000원, 19,000원까지만 내려와도 다 절대 손절 못할 수밖에 없는 구석으로 몰려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2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좀 절반 정리하시고 또는 21,000원, 22,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또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하셔가지고 ABL 바이오가 아니어도 수익 낼 수 있는 거 많고 좋은 종목 많으니까 일단 종목 교체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분할 매도하시고요.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고수의 피해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한라입니다. 뭐 쉬운 정답이었고요. 네. 저희 매수가는 항상 이제 시초가 잡아봅니다. 5,540원 잡아왔고 지금 시초가보다 약간 올라온 상황인데 보시면은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가 눌림목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6,000원대 사신 분들 조금 고생하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 오히려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6,500원 목표가 손절가 5,100원 잡고 대응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한라였습니다. 두 글자, 좀 쉬운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먼저 24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방송 중에 이대일리가 짱입니다. 하루도 안 빼먹고 늘 시청합니다. 꼭 뽑아주세요. 정답은 한라입니다. 또 애청자님이 매일매일 봐주신다고 하니까 또 오늘 한번 언급을 좀 해주세요.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는 방송도 재미있는 방송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주식방송이라는 게 딱딱하면은 5분만 보고 있어도 하프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은 방송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시청 많이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문가님 그 노래 라송 가능하신가요? 문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87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요. 네, 끝이에요? 예. 아, 아쉽네요.
아, 계속 흥얼거리게 된다고 문자 보내주셨고, 이제 소주도 한라땡이 맛있어요. 날이 구리구리하니 땡기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라산에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문자를 또 경험담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밑에 88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자, 한라 재미있는 사연 하니 떠오르네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한라산에 갔는데, 독한 담임선생님 때문에 쪼리를 신고 꼭대기까지 등반했던 기억이 난다. 내려올 때 발가락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고등학교 때는 가능하죠. 어쨌든 와. 고등학생 때는 뭐 저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때는 이제 돌도 씹어 먹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쪼리가 뭡니까? 맨발로 갈 수도 있죠. 아, 그 정도면은 그렇죠. 이제 고등학생들은 뭐 쪼리를 신고 이제 백두산도 올라갔다가 아주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지금도 생각은 나시잖아요. 좋은 추억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역시 젊음이 좋습니다. 자, 그럼요. 마지막 문자 한 개 더 읽어볼게요. 1196번님께서 아들이 제주대 다닐 때 기숙사 있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놓치면 배가 고파서 뒷산으로 좀 올라가면 절이 있대요. 절에 가서 스님 밥 좀 주세요 하면은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라랑 무슨 제주대 다닐 때 굉장히 그 야무진 아드님이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너스레 좋은 분들이 오히려 이제 사회생활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산을 오르는데 관악산이나 가면은 절이 있거든요. 네. 점심 시간 되면 거기 밥을 공짜로 줘요. 실제로요. 그러면 사람들이 등산 생활 안 하고 절 막 꼬불꼬불 무슨 저기 롤러코스터 주는 것 마냥 대단한 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께서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게 확실히 여기서 딱 보인다. 그럼요. 여러분들 그런 너스레도 사회생활 하는 데는 학점보다 더 중요하다. 아마 이제 나드님도 앞으로도 사회생활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덕담 먹을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전화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빅 이벤트 주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5월 기준금리는 연 0.5%로 8차례 동결이 됐는데요. 하지만 오늘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수급 변동성에 주의를 좀 하셔야겠고요. 지수도 현재 낙폭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6% 하락세 3,147선을 지나가고요. 코스닥도 0.3% 하락하면서 962선을 지나갑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계적인 외국인들의 매도물이 나올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2,400억 원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도 함께 매도합니다. 개인만 4,000억 가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물량에만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은 800억, 그리고 기관은 400억 팔고 있고요. 현재 개인만 그에 맞게 1,200억 원의 매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은 비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흡수합병을 추진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오늘 스펙 종목 가운데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못 갔던 만큼 오늘장에서 또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인데요. 삼성 스펙 4호, 유진 스펙 6호, 그리고 하이제 6호 스펙, 하이제 5호 스펙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스펙 제2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메타버스 전문 기업인 MP와 흡수합병을 한다고 알려졌고요.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의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1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는 절반 이상이 1회 접종을 마치면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7월부터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요. 곧 여름 휴가를 앞둔 만큼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들은 이 백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공이나 여행, 면세, 카지노 쪽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여행주들이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매수세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도 몇 종목 있습니다. 오늘 참 좋은 여행,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6% 견조하게 오릅니다. 14,200원을 기록하고 있고 SMC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SM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인데 현재는 시세 탄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두투어, 하나투어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 확인해 볼게요. 네, LH 사태로 공공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의 신뢰를 잃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주택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오늘 건설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수주 호재를 들려주기도 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5.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2거래일째 붙는 모습이고요. 55,9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GC 이테크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도 받아가고 있는데요. 5%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2,7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너리스크를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낙폭을 모두 회복하면서 보합권까지 올랐습니다. 0.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1,4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